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BTS의 새로운 앨범 V의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를 살짝 이렇게 가위로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일단 여기 표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앨범 겉에가요, 이게 민들민들한 소재가 아니고 굉장히 도톨도톨하면서 약간 한지 같은 느낌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윤곽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글씨 같은 게요. 예. 너무 이쁩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얍! 짜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 박스 앞에 써 있는 그 글씨가 이거였네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다시 보일 수 있게끔. 그 앞에는 음각이라서 잘안 보였었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Life goes on like an echo in the forest,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On my pillow, on my table,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예,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시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뭔가 볼게요. 이거 너무 두꺼운데. 무슨 책이에요? 사진첩 맞다. 완전. 어떡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 여기 보세요. 예, 우리 타니들, 이렇게 흑백으로 찍은 게 너무 멋있다. 약간 레트로풍. 그죠? 약간 9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레트로가 요즘 유행이라서 그런 거. 너무 멋있어요. 여긴 또 이렇게 컬러로 돼 있고요. 예. 예쁜 제이홉. 예. 와, 이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와. 우리 예쁜 진이에요. 사이감 1위 우리 진군. 우리 타니들의 예쁜 네,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입니다. 지민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민군으로 입덕했거든요. 야, 어디 볼까? 이게 뭐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앞에는 사진첩이고, 예, 앞에는 사진첩이고, 뒤에도 사진첩이겠죠? 뒤에는 흑백이다.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구나, 뒤쪽은. 느낌 되게 달라요. 우와, 멋있다. 뒤쪽은 이렇게 흑백 사진, 이게. RM군. 예. 그래서 앞에는 이제 컬러풀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레트로풍으로 굉장히 이렇게 예, 흑백 사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옛날 느낌. 복고죠, 복고. 껌 씹고 있나? 이게 뭐지? 귀여워. 태용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사진첩만으로도, 야, 이거 몇백 불 돼야 되는데, 너무 싼것 같다, 갑자기. 앨범 비싼 줄 알았는데, 싼것 같아. 너무너무 예쁜 사진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소장 가치가 충분합니다.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이거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거 보면 얼마나, 그때의 방탄이 생각이 나겠어요. 자, 다음은, 이게 뭐지? 메이킹북. 메이킹북이라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이건 되게 얇은데요? 뭐 있지? 뭘 메이킹했다는 거야? 어머머. 윤기인데, 어머.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약간 낙서 같기도 하고, 일기장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뭘,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냥 정말 자기 글씨대로 그대로 썼는데요? 어머, 이렇게 노트북처럼 돼 있네요. 이렇게 밑줄 그어져가지고. 여기다 뭐 쓰라는 건데, 아이고, 어떻게 써요. RM군이 쓴 글. 예. 우리 RM군은 진짜 시인 같아요. 글도 너무 잘 쓰고, 마음도 너무 깊고. 이렇게 앙케이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그 앙케이트 유행이었잖아요. 약간 낙서 같은 것도 있고, 자기의 어떤 생각 같은 거를 그냥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막 써내려간.
이거 진짜 이런 게 정말 진짜 정말 보물 같은데요? 난 이거 너무 좋다. 우리 탄이들의 어떤 진짜 생각을 알수 있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탄이들하고 친해진 것 같은 느낌? 아, stay, I'll be wherever you stay. 네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나는 있을 거야, stay 할 거야,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글씨? 아, 너무 예뻐. 이 아래다가 이렇게 뭔가 써야 될것 같은데 못쓸것 같아, 아까워서. 네, 이렇게 예쁜 일기장 같은 느낌의 이런 부록이 있고요. 와, 뭐게요? 포토카드, 포토카드다. 아, 여기 포토카드 있어. 아, 이거 옛날 느낌이다. 어머, 즉석사진. 즉석사진 같은 폴라로이드. 예, 아, 예뻐라. 아유, 너무 예쁘다. 사진도 너무 예뻐. 다이 포토카드들 다 너무 예쁘게 다 들어있어요. 아유, 우리 태양군께 제일 앞에 있네. 우리 태양군. 방에서 본인의 어떤 느낌, 자신들의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방 느낌으로 찍은 거죠. 요번에 이렇게 포토카드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진군. 이렇게 들어있고, 포토카드. 근데 이건 뭐지? 엽서에 엽서. 와. 오. 근데 너무 이렇게, 예쁘다. 이게 본인들이 찍었나? 와, 이 하늘도 너무 예쁘다. 되게 느낌이 완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하나하나 진짜 버릴 게 없네. 이번 앨범. 와. 야,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많이 들었어. 여기 트랙 리스트. 여기 노래. 예.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들. 이렇게 손글씨로 돼 있네요. 가사집인가 봐요, 가사집. 아, 가사집이다. 누구 글씨지? 이거 약간 RM 글씨 같은데, 맞나요? 라이프 고즈 온? 네. 아, 가사 저는 여기서 진짜 이렇게 그 우리 탄이들이 직접 쓴 글씨로 읽으면은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쁜 가사집. 이것도 진짜 방에 붙여놔도 예쁘겠다. 사진도 있네. 이거 Thanks to. 네, 너무 감사한 분들에게 각자 쓴 건데. 아, 이것도 하나. 야, 이거 읽다 보면요. 제가 보면 2박 3일 걸리겠는데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사집도. 와, 멋있다. 진짜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요. 앨범 너무 좋다. 앨범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앨범 분위기 너무 따뜻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 직접 손글씨로 쓰고, 세상에. 와, 정말 정성이 듬뿍듬뿍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 진짜, 이제 CD 나옵니까? CD에는 블랙에 들어있네. 아유, 센스 있는 거 봐. 짜잔! 여기 있다! CD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이 사진 너무 예뻐요. 이 사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약간 레트로풍. 복고풍. 너무 예뻐. 요번에 완전 추억 돋는데요. 요번에 Life Goes On 하고 저는 Blue and Gray 들어봤는데, 아, 스테이도 들었죠, 맞아.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곡을 다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얘는 포스터입니다. 아, 포스터. 야, 왜 이렇게 막 계속 나오냐? 이제 없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사진. 너무 예뻐. 어디 보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아이씨. 와, 그래, 이 사진 너무, 너무 예쁘, 이거 사진. 와, 벽에 붙여놔야 돼, 이거는. 그죠? 너무 예뻐요, 우리 탄이들. 탄이들 때문에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힐링될 것 같아요. 자, 이 앨범 속에, 두꺼운 앨범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브로마이드, 멋진 우리 방탄이들의 브로마이드가 아래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예, 메이킹북이라 그래서 약간 일기장 같은 느낌. 그리고 사진첩. 예. 너무너무 예쁜 예, 사진첩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트랙리스트. 우리 탄이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그 가사집. 예. 그리고 포토카드 하나하나 다 있었어요. 예, 포토카드들. 너무너무 예쁘고요. 방에서 찍은 것들. 그리고 폴라로이드 느낌. 그리고 그림 엽서 같은 예, 사진 엽서가 있었는데, 7개의 사진 엽서.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예, CD. 이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와, 진짜
진짜 여러분 저 부자 됐어요.